자, 오늘부터 이제 방정식을 한번 해볼 건데,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방정식은 뭐야? 우변과 우변이 같은 식. 작은 우변이 같은 식? 그건 항등식이고. 자, 우리가 이제 등식 배울 때두 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항등식이 있었고, 방정식이 있었지. 오케이? 항등식은 뭐야? x와 상관없이, 그치? x와 이제 뭐 관계없이 항상 뭐 하는 거야?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방정식은 당연히 뭐겠어? x와 관계 없다라는 걸 아시고, 관계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특별한,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x 값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뭐 한다는 얘기야?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방정식은 성립하는 x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근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지. 얘를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찾는 게 이제 우리 미션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항등식은 x 값과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 방정식은 어떤 특별한 x 값에 대해서만 뭐 한다는 얘기야? 성립한다는 얘기지. x 더하기 1이 3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방정식이죠. 왜? x가 뭐일 때만? 2일 때만 성립하고 2가 아닌 x 값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1차 방정식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다라는 건뭐다 알고 있는 얘기고, 1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하고 이제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중학교 때는 자,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그냥 고민 없이 우리가 뭐라고 답했어? x는 a분의 b라고 답을 했던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답을 했던 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a는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야. 왜? 우리는 0으로 나누거나 곱하거나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가 2항을 해서 나누기로 온다라는 것 자체는 양변을 지금 뭐한 거니? a로 나눈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a로 나눈 거야. 나누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성립 안 되니까 0이 안 되기 때문에 0이 아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단 이런 식으로 a는 0이 아니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는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는 이게 안 붙어요.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a가 0이 아닌 a가 이게 이제 안 붙으니까 당연히 우린 나눠줘야 되는 거야.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알겠어?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는 당연히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중학교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A가 만약에 0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누가? B가 0일 때하고 B가 0이 아닐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 되겠네요. 이해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A는 0이고 B는 0이 뭐니까 아니니까. 그러면 네가 생각을 해봐. 0 곱하기 X equal 얘는 0이 아닌 어떤 값이잖아, 그치? 여기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얘가 나올 수가 있을까? 결론은 나올 수가? 없지. 왜? x에다가 무엇을 넣는다 할지라도 좌변은 무조건 뭐가 돼? 0이 돼. 우변은 0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는 해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해가 없는 거를 불능이라 그래. 불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할수 없다. 즉 구할 수 없다. 왜? 해가 없으니까.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a가 0인데 b가 0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야? 항등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즉, 얘는 모든 실수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러한 상황을 수학적으로는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정은 뭐냐면 정할 수 없다 이 뜻이야. 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특정하고 딱 하나 너를 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부정은
정해지지 않는다. 무수히 많다. 불능, 불가능하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렇게 x 앞에 미지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미지수가 개수가 0이 됐을 때하고 0이 아닐 때하고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 그러면 저기 그 모든 실수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풀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 있고 좀 편하게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절대값이 하나일 때야.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잖아. 자, x가 만약에 2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니? x는 풀마이. 그러니까 왜 풀마이야 x가? 그 수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야? 0부터 2.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x 빼기 0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확한 거야. 그러면 0에서부터 거리가 2인 x 값이 누구냐 이런 얘기야. 이거는 이거라고 이거는. 근데 0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 써주는 뿐이야. 그러면 자 0이 있고 거리가 2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도 당연히 거리가 2가 있을 것이고 이쪽도 뭐가 있겠어? 2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거리는 2고 이쪽에서의 거리는 마이너스 2니까 풀마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1에서 3. 거리가 3이 되는 x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라고. 이게 이 의미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거 배울 때 아 이렇게 되면은 그냥 x-1하고 풀마 3 해가지고 막 해라 이렇게 배우거든? 네. 이렇게 배웠지? 아니 여기까지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은 사실 우리가 중1 때 배워. 그치. 근데 중1 때 0에서부터의 거리라고 정확히 배우는데 그 다음부터 절대값이 나오면 뭐 그냥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는 것만 알려주지 정확한 개념에 의해서 그거를 해결을 안 하거든. 근데 절대값은 항상 마찬가지야. 1에서 x까지의 거리가 3이 되게 하는 x값이 뭐냐 그 뜻이라고. 근데 왜 빼기입니까? 자 보면은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그럼 이거의 거리는 얼마야? 2요. 그치. 왜? 빼니까 그런 거야. 큰 거 빼기 작은 게 거리야. 그런데 자 여기서는 x하고 1하고 누가 크다 누가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빼기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1에서 3까지의 거리가 x다 그 뜻이야. 그럼 네가 생각하면 돼. 자 1이 있어. 근데 머릿속에 암산시킬 거야 선생님이. 자 여기까지 거리가 뭐라고? 3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당연히. 여기까지 거리가 뭐가 된다고? 3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이게 답이라고 그냥.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안 배우고 굳이 그냥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 x 빼기 1이 뭐니까 풀마 뭐니까 3이니까 x는 1 풀마 3 윗동네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 4. 아랫동네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이렇게 푼다고. 근데 이렇게 풀만한 게 아니라니까. 알겠지?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까? x 플러스 2가 5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2에서 아니야 아니야. 얘가 항상 뭘로 돼야 된다고? 빼기로. 뭘로? 빼기.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럼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2가 기준이야. 거기서 5가 되는 거리. 그럼 네가 답 바로 나와. x는 얼마야? 양의 방향으로 가면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음의 방향으로 가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7.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네. 응. 그럼 플러스 할 때는 9 반대일 거예요. 뭐가? 그치. 왜냐면 빼기 꼴이 돼야만이 거기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라는 걸 뜻하는 거니까. 플러스는 거리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 거리가 3은 아니잖아. 얘하고 얘를 더하는 게 거리가 아니라 뭐 하는 게 거리라고? 빼는 게 거리라고. 빼기에 절대값이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 걸로 나오면 빼기 걸로 뭐 해야 돼?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근데 이렇게 안 풀겠다는 거지, 그냥. 원래 절대값은 구간을 나눠서 계산하고 그 구간에 맞는 답을 내가 얻는 게 정석이야, 그게. 근데 우리는 개념에 조금 더 충실해서 그냥 바로 암산해버리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자. 이거는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 해석을 해봐, 뭐가 돼? 2분의 1에서 아니라고, 1에서 아니라고, 1에서 1에서 거리가 5가 되는 EX가 답이 되는 거야. 다시, 1에서부터 EX까지의 거리가 답, 얼마라고? 5라고, 5. 1에서 어디까지요? EX까지의 거리가. 그러면, 자, 1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5가 됐어요. 얼마가 됩니까? 6이에요. 자, 5가 됐어요. 얼마죠? 이게 얼마라고? 이 거리가 얼마라고? EX. 그치, EX라고. 얘가 얼마라고? EX라고. 나는 누구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EX.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얼마? 3.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계산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 거지. EX 빼기 1은 5 풀마 뭐가 된다고? 5가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EX는 1 풀마 5가 되고 EX는 이렇게 가면 6이 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가면 X는 뭐가 되는 거고? 3. 이렇게 하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를 우리가 개념에 의하면 간단히 이렇게 이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히 뭐가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아듣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은 세 가지 정도의 이제 풀이법을 좀 제시를 해줄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간단한 거긴 한데, 절대값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상수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상수. 알겠지? 그러니까 숫자가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지?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아, x, 뭐, AX가 있고 여기 빼기, 뭐, 별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별에서 AX까지의 거리가 이거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별 더하기 2가 있을 것이고, 별에서 2를 뺀게 있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별을 기준으로 해서 2만큼 왔다 가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A로 나누고, 얘를 갖다가 뭘로? A. 얘네 둘이가 X값. 끝. 이렇게. 됐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 이렇게 만약에 EX 빼기 1이 있고, 여기에는 절대값이 아닌 이렇게 X가 있어. 이렇게. 알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얘도 1에서 EX까지의 거리가 이것이다라는 뜻이기는 해. 근데 여기에도 X, 여기에도 X가 있으니까는 서로 모아 서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딱 뭐였어? 고정값이었으니까 계산이 암산으로 편하게 됐었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 불편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한다는 게 뭐냐면 EX 빼기 1이 여기가 뭐일 때? 플러스 값일 때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말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x 빼기 3일 때를 말하겠지. 얘는 x가 뭐일 때? 2분의 1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x값 구해보면 x는 뭐가 돼? 넘어오면 x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선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만 답을 찾으라고 했는데, X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 그러니까 답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지? 여기서는 3X가 뭐가 되는 거지? 4. 이렇게 되는 거지. 3X가 뭐가 된다고? 4.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도 답이 안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만약에 해보면 얘는 답이 얼마 나오겠어? X는 4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범위가 맞아 안 맞아? 맞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뭐 3X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가 있겠지.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하려면 반드시 뭘 체크해야 돼? 계산해서 구해진 x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확인해 줘야 된다, 그 얘기야. 알겠어? 자,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냐면, 자, 첫 번째가 절대값 equal 상수 했고요. 그치? 두 번째는 절대값 equal x에 관한 식. 이런 거 했었지, 그치? 얘는 어떻게 해주라고? 그냥 개념에 의한 암산으로 해버리라, 그 얘기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 구간을 나누어서 하라, 그 얘기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 이게 뭐 상수든 변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함수 그래프로 생각해서 구하겠다, 이런 뜻이야. 함수 그래프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보기 3번 같은 문제 보면 절대값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요. 절대값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다는 거는 뭐냐면 구간을 나누어서 풀었어. 알겠니? 선생님이 구간 나누는 것도 설명해 줄 거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설명해 줄 건데 선생님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야. 구간을 나누는 거는 뭐냐면 절대값은 이렇게 생긴 이제 수직선에 뭐를 세우는 거냐? 깃발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이 깃발의 위치는 뭐냐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x값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깃발이 어디 세워지겠어? 1하고 2에 세워지겠지. 그러면 여기 수직선이 원래는 그 나누어지는 게 없었는데 깃발을 두 개 딱 세우다 보니까 영역이 몇 개로 나눠졌어? 세 개로 나눠졌지. 얘는 1보다 작은 쪽. 알겠지?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쪽 이렇게. 알겠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다시 1보다는 뭐한 쪽? 작은 쪽. 얘는 앞에 거보다는 크고 뒤에 거보다는 작다. 얘는 뒤에 거보다 뭐하다? 앞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이 영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깃발을 통과한 친구들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에서는 깃발 다 통과 못했잖아. 둘 다 통과 못했으니까 둘 다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얘도 음수고 얘도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된다고. 이해돼? 자, 여기에서는 그럼 뭐가 되겠니? 1이라는 친구는 통과를 했잖아. 통과했으니까 얘는 뭘로 되는 거야? 양수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 영역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둘 다 양수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풀 때도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게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 영역부터 푸는 거야. 첫 번째 영역은 음수니까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부호를 다 바꿔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의 계산 결과가 얘가 되고 x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뭐가 됐어? 1이 됐어.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여기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니까 얘는 뭐가 될 수가 있어? 아, 너는 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축구선수를 뽑으려고 그래. 자, 광주고등학교 대표 축구선수를 이렇게 뽑아서 다른 학교하고 뭐 이렇게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고등학교에 내 친구가 축구 잘하는 애가 있어. 그럼 걔를 갖다 광주고등학교 축구선수를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우리 영역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서 내가 뭔가 식을 가지고 답을 구할 거면 1보다 작은 아이들에서만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영역은 잘 보세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럼 없어지면서 좌변은 뭐가 돼? 1. 우변은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1하고 같아 안 같아?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답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서는 둘 다 풀풀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니? 양수.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x 빼기 빼기니까 빼기 3이 뭐가 됩니까? 5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예. 그러면 넘어가서 넘어가면 x는 뭐가 되겠니? 4가 나오겠네. 됐지? 예. 그럼 여기 있는 4라는 친구는 2보다 큰 영역에 답이 돼야 안 돼? 돼요. 되겠지. 그래서 아 x는 마이너스 1하고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되니까 해가 뭐하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얘는 x 이퀄 뭐가? 4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내가 찾는 최적적인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 방정식의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푼 거라고 보면 돼. 방정식에 의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벗겨야만이 내가 뭐 할 수 있어?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절대값 벗기는 방법은 어떻게 벗기는 거야? 그렇지. 구간을 나누어서 음수일 때하고 양수일 때를 구분해 주는 거야. 그런데 절대값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영역을 몇 개로 나누는 거야? 두 개로 나누는 거라고. 근데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당연히 영역이 몇 개로 나누죠? 세. 절대값이 세 개 있으면 네 개로 나눠지겠지 당연히. 응. 오케이. 깃발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되겠지.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산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네 번 해야 되는 거야. 네 번 하고 답을 구하고 그 답이 영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게 방정식에 의한 방법이야. 그래서 책에서는 방정식 파트에서는 방정식의 방법을 주로 소개를 합니다. 알겠지?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 방정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함수화 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심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아 이렇게 안 풀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영역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 한번 일단 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함수에 의한 방법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두 친구고 여기 있는 친구를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를 gx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를 fx 얘를 갖다가 gx라고 한다고. 그러면 fx하고 gx가 같다라는 거는 함수는 뭘로 생각하냐? 그래프로 생각하세요. 뭘로?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하고 gx의 두 그래프가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 예를 들어보면 얘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그리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얘를? 교점이라고 불러. 그치? 교점이라는 의미가 뭐야? 만나는. 같은 곳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이 만난다는 뜻이 뭐냐면 결국에는 얘네 둘이가 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이 좌표에서만큼은 1번 함수와 2번 함수가 x값과 y값이 뭐하다? 같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같다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뭐하는 점? 만나는 점. 교점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네. 자 그러면 나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야. 네.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얘를 그릴 거면 얘는 우리가 여기서 아까 했지만 얘가 절대값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세 가지의 모양이 나와. 어떤 모양? 세 가지. 그렇지.
얘를 생각하면 딱 금방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자 이렇게 1하고 2가 있을 때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게 마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기울기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겠지? 얘도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음수로 나오니까. 근데 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지? 얘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거 말하는 거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합쳐지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즉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1차 함수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이쪽 영역에서는 얘는 양수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음수니까 기울기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뭐가 돼? 없어요. 0이 돼. 0. 없는 게 아니고 0. 0. 그치?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기울기라는 거는 x가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는 거잖아. 네. 근데 0이 되려면 x는 변화가 있는데 x는 뭔가 변화가 있는데 y가 뭐일 때? 0일 때가 기울기가 0인 거야. x가 변화가 없으면 얘는 이런 거는 없어. 분모는 뭐가 될 수가 없으니까?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x는 무언가 변화가 있는데 y가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기울기를 0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쪽 영역에서는 얘가 이제 뭘로 나오니? 플러스, 그치? 얘도 플러스, 그치? 네. 그러니까 1, 1이니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러한 모양을 띠겠구나 라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알아듣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중요한 거는 뭐 뭐냐면은 아 얘가 지금 0이 되는 x값이 1이지. 네.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야? 2잖아. 네. 그러니까 자 1, 얼마 이 좌표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선생님이. 네. 변화가 되는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변화가 되는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야. 네. 자 x에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니까는 1 이렇게 되겠지. 아,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 얼마예요? 1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2 집어넣으면 0이고 예.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냐고. 1이요. 1. 근데 저기는 왜 2예요? 어디? 여기? 예. 그러니까는 얘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점이 두 점이 있잖아. 변화가 되는 점이. 여기가 x가 1, 2란 뜻이고 아. 여기가 2, 1이라고 얘가 0이 되는 x값 알겠어? 네. 그래서 이 두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1, 1이니까 아 여기를 지난다? 2, 2가 여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알겠지? 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어주신 게 바로 이 부분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변화, 기울기가 뭐였어? 아까 0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기울기가 뭐라고? 2. 마이너스 2. 마마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네. 이쪽은 기울기가 뭐야?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두 칸 증가하니까 여기 지난다는 얘기지. 네. x가 1 증가할 때 y가 두 칸 지나니까 여기 지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아, 이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구나 라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 네. 그러고 나면 얘가 지금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야. 알겠지? 네. 이게 fx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는 자 gx가 5라고 이렇게 상수로 돼 있으면 이 상수는 X축에 평행한 그래프야. 어떻게 생겼다고? X축에 평행. 그러니까 얘가 뭐 1, 2, 3, 4, 5 여기라고 한번 해보면 얘네가 좀 더 가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 그러면 당연히 만나는 점이 어디야? 여기에서 만나고
여기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여기 첫 번째 동네에서 하나 답이 나오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동네에서 답이 하나, 세 번째 동네에서 답이 하나 뭐 한다고?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이 교점과 이 교점만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니? 네. 어. 그러면 답을 구할 때는 이제 계산이 좀 필요한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일 때 그래프가 되겠지. 어,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면, 뭐, 당연히 20 가지고 뽑아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지. 이 친구가 뭐가 되면 된다고? 5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답을 구하기는 구하되, 즉,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이 답이 여기 영역에 들어가는지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왜? 무조건 여기서 뭐 하니까? 만나니까. 마이너스 2x가 누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아, 네 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구나. 라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난다는 거는, 아, 얘네들 둘 다 뭐일 때? 플러스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양수 양수 나오면 아까 했던 대로 2x 빼기 3이 5가 되니까 넘어가면 뭐가 되죠? 4가 되겠죠. 8이 되겠죠. 그럼 x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어,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과 4가 내가 찾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이 그래프 설명을 들으면 좀 뭔가 복잡하게 느껴져. 왜? 생소해서 그래.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향해야 될 거는 이 그래프야.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볼게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조금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어, 자,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났다. 이거의 답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아, 너 절대값 함수 너 두 개 교점으로 구하겠구나 생각한다고 해. 그럼 뭐부터 하냐? 교점부터 구하라고. 변하는 점, 아니 교점이라 그 변하는 점, 이 그래프가 변하는 점, 변하는 점은 얘가 0이 되는 x값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되겠지. 알아듣겠어? 자, 그럼 얘는 얼마니? 1, 알겠지? 그러면 너는 그냥 무시하고 너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2 콤마가 되겠지. 2 콤마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너는 마이너스 2 이제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되는 함수구나 라는 거 내가 알고 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1,1이고 얘가 2,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여기까지 가능하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5니까 아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가 바로 x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y값은 뭐가 되는 거니? 5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맞죠? 자, 얘는 지금,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샘플이라는 거 잘 봐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나 2라는 거는 뭐야? X가 1 변화할 때 Y는 2만큼 변화한다는 뜻이거든. 그건 알죠? 그럼 뭐 1분의 마이너스 2나 이런 뜻이니까. X가 1 변화할 때 Y는 2만큼 떨어지는 거고, 얘는 2, X가 1 변화할 때 2만큼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y 값이 얼마야? 1이요. 얘 y 값 얼마야? 5요. 그럼 y 값이 얼마만큼 변했어? 4요. 그럼 x 값은 얼마만큼 변해? 4. 아. 2. 자꾸 이렇게 암산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가야 된다는 얘기야? 2만큼. 2만큼. 그럼 답 얼마? 마이너스 1. 선생님,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야, 되네, 이제. 됐어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똑같이 사잖아. 그럼 얼마큼 가면 돼? 이만큼 가면 돼. 답 얼마? 끝났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계산 안 한다고, 선생님은. 알아듣겠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풀면은 이런 뭐 계산도 필요 없고 뭔가 계산하고 나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만약에 3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오면 더 계산이 복잡해지겠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확장되는데 봐봐. 자, 알겠어? 이런 함수가 있다. y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뭘 구해봐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최소값을 구하라면 이거 우리가 방정식의 풀이로 풀 거면 아 깃발을 3개 세웠어. 마이너스 3 어디다가? 마이너스 1 그 어디다가? 이렇게 세웠단 말이야. 알겠지? 깃발 3개 세웠으니까 아 첫 번째 이 영역에서 열심히 계산해 보는 거지. 그럼 이 영역에서는 뭐겠어? 마가 되겠지. 다 잘 뭐라고? 마 그치?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방정식 계산으로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의 그래프를 이거의 식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x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마 3 마 1이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3인데 얘는 플러스 2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뭐가 2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어디까지만? 아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까지만 뭐 하는 거야? 아 너까지만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범위 안에서의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뭐가 될지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기울기만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양수지. 하나 통과 깃발 하나 통과했으니까 얘 양수 그치? 얘는 음수 얘는 음수 그러면 너는 그냥 1 너는 마이너스 1 너도 마이너스 1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서는 뭐가 되겠어? 1이요. 그치 1 여기는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예상해보건데 어떤 예상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얘는 마이너스 3으로 쭉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3, 마이너스 3이라는 곳에서 마이너스 1만큼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지. 기울기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다시 뭘로 바뀌어? 1이요. 1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프가. 그 다음에 2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찾는 y함수가 얘가 되는 거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거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 최소값은 y값이지. 최대최소는 y값을 말하는 거야. x값이 아니고.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야? y가 x가 얼마일 때 y가 언제 y가 얼마로서의 최대최소를 갖냐 그 얘기지. 중3 때 2차 함수 다 했을 건데 엄청 간단했나 보구나. 봐봐. 자, y, 이 함수의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이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알죠?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 되겠지? 이 꼭지점 좌표가 뭐야? 2,3. 그치, 2,3이지. 이거 다 배웠지, 중3 때? 2차 함수?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x가 얼마일 때 이 y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느냐 그거를 물어본 거라고 너한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y값이 얼마냐 그 뜻이라고.
그러면 가장 낮은 y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3.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누구 값을 물어본 거야? 항상 y 값을 물어본 거야. 너 이차함수도 이런 거 했잖아. 만약에 뭐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 이런 거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어? 중3 때? 아, 기억이 안 나? 어, 알았어. 괜찮아. 다시 배우면 되니까. 어쨌든, 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x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물이 누구야? y잖아. 그쵸? 이 y가 가장 작은 값, 얼마를 갖겠느냐? 그거를 구해봐라. 이 물음이야. 알겠어?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가장 작을지는 네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딱 그려보니까 당연히 어디일 때? 여기일 때가 당연히 가장 아래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x 위치가 어디일 때야? 얘가 마 3이잖아. 얘가 어디야? 마 1. 얘가 어디야? 2잖아.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를 갖겠구나? 최소값을 갖겠구나. 그 얘기라고. 최소값 얼마를 갖냐? 당연히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 때는 0 되는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2요. 그렇지. 2 더하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이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돼? 3 되겠지? 결론적으로 얼마를 최소값으로 갖는 거야? 5라는 값을 최소값으로 갖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최대 최소는 선생님 2차 함수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해줄 테니까 일단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어떤 함수를 네가 이렇게 연상해서 그릴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너는 마이너스 3이야. 너는 깃발 하나만 통과했으니까, 너만 통과했고, 니네는 아직 통과 못했으니까, 통과한 너는 플러스 1. 통과 못한 니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너는 뭐가 되는 거고, 너는 1. 그치? 두 개 통과했으니까, 너는 다 통과했으니까, 풀풀풀 3.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도 되겠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자, 깃발 이렇게 세웠어. 깃발 세운 위치가 여기하고 이 위치라고.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가 돼? 밑에는 마 3이 되겠죠? 그렇지. 얘는 그럼 기울기가 뭐가 돼? 1. 기울기가? 얘는 아직 안 지났잖아. 얘를 지났잖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이겠죠?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3.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 마이너스 3을 급격히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1로 다시 조금 이렇게 됐다가 3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값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달라지는 거지, 얼마든지.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최소를 가죠? 당연히 여기서 최소를 갖겠지. 그럼 최소값을 보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 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이해 봅시다. 똑같아요. 다 배운 거야, 우리. 이제 부등식이긴 한데, 근데 일단 한번 보자. 이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깃발 몇 개 세운 거야? 두 개 세운 거지. 자, 근데 첫 번째 영역은 얘도 마고 얘도 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일단 깃발 세운 거 위치부터 확인하자. 깃발 세운 위치가 여기는 뭐야? 3분의 1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세운 거지. 그치? 자, 어쨌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쪽으로, 그쪽에서는 얘도 마고 얘도 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니까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어쨌든. 됐죠? 자, 그러다가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3, 뭐 얼마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럼 더 지났어. 지나면 얘는 플러스. 얘는 뭐? 여전히 마이너스.
그럼 기울기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마이너스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니? 네. 그 다음에 자 3분의 1을 지나면 어떻게 돼? 얘도 플러스 얘도 뭐가 돼?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지? 네. 그럼 기울기가 뭐가 돼요? 5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를 우리가 fx라고 해보면 아 네가 fx 그래프 그린 거야. 다 그린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별거 없지 진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거 한번 구해볼게. 여기다가 3분의 1 한번 집어넣어봐. 3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0이지. 네. 여기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3분의 뭐가 되죠? 3분의 11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K가 있어. K. K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냥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알겠지? 네. 자, 근데 얘하고 얘하고 뭐를 갖지 않는다고? 해를 갖지 않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해를 갖지 않는다는 거는 아래에 있거나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야. 다시 이 그래프가 이 검정색 그래프가 이 K라는 친구보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되겠지, 그치? 아래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얘는 아래에 있는 거잖아. 아래에 있거나 그럼 아래에 있으면 해가 되는 거야. 그게 조건에 맞으니까 이퀄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 만나거나 그러면 해가 있는 거라고 해. 근데 얘는 해를 뭐라 그랬어? 같이? 그러면은 세 개 중에 누구만 되는 거야? 얘만 되는 거야. 그지?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됐어?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에 뭘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K라는 친구는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 이렇게 가능해요. 네. 어디든 가능해. 그래 안 그래? 네. 딱 여기만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네. 이해됐어? 네. 결론적으로 아 K라는 친구는 뭐가 되면 되겠어? 3분의 11보다 뭐하면 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 몇 번? 1번. 어? 잠깐 쉽시다. 이거잖아. 자. 절대값이 하나 있고 실수다. 그러면 암산으로 풀어라. 절대값이 하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1차 함수하고 섞여서 나온다. 구간을 나눠서 풀어라. 세 번째.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이 이렇게 있다. 알겠지? 네. 그럴 때는 뭘로 풀어라?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하자? 풀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그래서 그래프가 몇 개가 됐든지 우리는 충분히 깃발 세웠다 생각하고 구간이 나눠진다. 각 구간마다 그 절대값들이 풀마가 이렇게 바뀌거든. 그러면서 걔네 쫙쫙쫙 합쳐지면서 뭐야?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프가 뭐 한다는 얘기야?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이제 선생님 이거 한 문제만 풀어줄 테니까 네가 이제 1번은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x값이 얼마냐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좌변과 우변의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너 어떻게 풀었어? 얘 1로 넘겼지. 네. 그럼 얘 1을 넘기고 네. 왜 이렇게 한 거야? 그치 x끼리 맞죠? 네. 상수끼리 그리고 뭐 x 앞에 있는 개수만 넘겨주면 끝났으니까 똑같죠? 얘가 x고 얘가 x잖아. 그치? 네. 그럼 넘어오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a 제곱 x 마이너스 x는 얘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오케이? 네. 자 이거 뭘로 묶어보자? x로 묶자. 그리고 x 묶으면 a 제곱 빼기 1이겠지? 네. 바로 인수분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자, 얘는 4로 묶으면 a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이거의 답은 얼마냐? 라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 얘가 0일 때하고 얘가 0이 아닐 때를 고민하는 거야. 알겠어? 일단 얘가 0이 아닐 때.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a는 뭐라는 얘기니? 풀마 1이 아닐 때를 말하는 거지. 됐습니까? 네. A가 풀마일이 아니면 얘네 넘길 수가 있잖아. 네. 넘기면은 x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a 더하기 1, a 빼기 1 분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네. 자, 당연히 a가 풀마일이 아니면 이거 약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1분의 4, 얘가 답이 되겠네. 오케이?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a가 2일 때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 알겠지? 네. 그럼 a가 1이면 얘도 0이지. 네. 얘도 뭐야? 0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0 곱하기 x는 0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x는 뭐라고 불러? 모든 실수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냥 아무거나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아니면 뭐 해가 우수히 많다. 자, 이렇게. 해가 뭐라고? 우수히 많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0이잖아. 얘는 뭐가 되냐? 그럼 얘는 0 곱하기 x는 a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만큼이 모두 답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모두 답이에요. 왜냐면은 A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에 따라서 결과가 뭐하니까? 다 다르니까. 알겠지? 자, 발전 문제 한번 쌤하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니까 자, 이거의 해가 뭐라고? 무수히 많을 때.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라는 건 너는 뭔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항등식이 딱 생각나야 되고, 그러니까 0 곱하기 x는 0. 이러한 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네. 그러면, x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치? 네. x가 여기 있으니까 x 뭐 해야 돼? 넘어와야 되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자, x로 묶으면, 그냥, 한 번 더 써주자.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는 a제곱. 좀 풀어볼까? 아, 여기도 있구나. 자, 얘부터 풀어보자. 풀면 어떻게 되지? a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 마이너스 a3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도 그냥 좀 풀어버리자. 풀면 어떻게? 마이너스 3에는 a 0 쳐주세요. 어디? 요거. 붙어야지. 자, 이게 되겠지? 네. 자, 얘 좀 풀어보자. 풀면 어떻게 되지, 얘도? a제곱.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a. 그 다음? 빼기.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자, 얘하고 얘가 지금 뭐 해야 돼? 넘어와야 되겠지? 네. 그럼 넘어오면 뭘로 넘어와? 마이너스 a로 넘어오겠지? 네. x로 묶이고, 그쵸?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얘 넘으면 뭘로 넘어오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럼 여기는 남는 애가 얘하고 얘니까 a로 묶으면 뭐가 되겠니? a 빼기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됐어? 네.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x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꼴이 되려면 누가 가능합니까? 얘가 가능하겠지. 그치? 네.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 3이다 이런 얘기네.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2x. 3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x는 뭐가 된다? 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절대값 방정식 한번 구해봅시다. 자, 봅시다.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절대값 있고 얘는 이게 있잖아. 그치? 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 x-1,
이 x 플러스 4 이럴 때는 x가 뭐일 때? 이럴 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4 이때는 x가 뭐일 때? 이럴 때 됐죠? 네. 자 x 이퀄 얼마입니까? X. 넘어가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답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1보다 크나 같아서 구하는 거니까. 네. 자 얘는 3x가 뭐가 되니? 3x가 넘어가니까 마삼 네.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답 이거 하나밖에 없겠네. 오케이? 네. 그럼 뭐 별거 없죠. 얘는 그냥 이렇게 하나일 때는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니까.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자고? 그래프 구하자. 그러면 그래프 마 2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0 2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 마 2 컴마 그쵸? 네. 얼마가 되겠어? 5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아, 어? 네. 어 한쪽 무조건 0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는 내가 구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그냥 그대로 y값은 똑같겠지. 네.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y값이 지금 뭐란 얘기야? 5요. 근데 얘는 얼마야? 7이요. 그러면 이렇게 있겠지. 네.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네. 그쵸? 네. 자 y 얼마 차이? 2차이. 그럼 x는 얼마 차이? 1차이. 1차이. 그럼 여기는 x값이 뭐가 되겠어? x값이 얼마가 되겠어? 4. 답 끝. 여기 발전문 좀 보세요. 자, 얘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루트 돼 있잖아. 네. 그럼 루트 돼 있는 거는 절대값 씌우는 거 알아볼라. 알아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x-1-2는 절대값 뭐야?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자 넘기고 넘겨보자. 그러면 절대값 x-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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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네. 그러면은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냐 그 얘기야. 생각해보자. 얘는 얘 더하기가 아니잖아. 네. 좀만 생각해보세요. 더하기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보니까 자 어디다가 세웠어? 1이랑 마이너스 마 3하고 이렇게 세웠지? 네. 영역은 똑같아.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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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그치? 네.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그치? 네. 근데 앞에 2개 있잖아. 플러스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1 아니 0이지 0.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아. 복잡해?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응.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까지는 기울기가 뭐라고? 0이라고 0. 네. 됐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얘는? 플러스 그치? 네. 플러스가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네.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떨어지겠네. 이렇게 됐죠? 네. 괜찮죠? 네. 이렇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둘 다 풀풀이지? 네. 그럼 얘는 뭐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다시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되겠지. 맞다 재밌다. 그쵸? 네. 어. 그럼 여기 좌표는 뭐가 돼?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3 콤마가 되겠지. 네. 그럼 여기다 마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4니까 뭐가 되겠어? 4. 4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는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다 그릴 수 있어. 못 그린 게 없어, 이제는.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1 콤마. 그치? 네.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는 지금 누굴 찾고 있어? 2. 2차지니까 뭐야?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뭐 이 정도라고 보지. 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얘가 4고 얘가 마사니까. 네. y는 얼마? 2.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여기하고 관점에서 봤을 때 y 얼마 차이? 이 차이. 그럼 x 몇칸 가야 돼? 한칸 가야 되겠지. 한칸 가야 두칸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생길 거 아니야. 돼안 돼? x 얼마?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3에서 한칸 왔으니까 마이너스 끝. 됐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러니까는 자꾸 이런 것들도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거는 무슨 문제가 똑같은 문제다, 그치? 똑같은 문제고 얘는 뭐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오면 되겠지. x 플러스 1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깃발 어디다 세우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이라고 세우는 거지, 이렇게.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알겠어? 그러면 다시 네가 이제 뭐 그려보면 되겠지. 알겠지? 재밌게 그렸을 거니까 그려봐. 자, 2차 방정식은 결과대로 이제 x제곱이 있는 그러한 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겠지. 당연히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고, 그치? 2차 방정식의 X 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 인수분해 하는 방법 당연히 알죠? 완전제곱식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굳이 이거 써요, 안 써요? 잘안 써요. 왜? 누가 있으니까?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그치? 근의 공식 기억나, 안 나? 자, 근의 공식 배웠을 때 짝수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우기는 잘안 썼어? 무조건 써야 돼, 이제는. 자, 근의 공식은, 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짝수공식은 언제 사용하냐면, ax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형태일 때? 짝수일 때. 그러면 A는 여전히 A가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B 플라임이 되는 거야. 알겠어? C는 뭐가 되는 거고 그럴 때 X는 뭐가 되냐? A분의라고. A분의. 왜 A분의냐? EA인데 약분돼서 A가 돼서 생각하면 돼. 왜? B 플라임이라는 거는 뭐야? 이거의 뭐야? 절반이지? 그러니까는 짝수공식도 이걸로 써도 되기는 해. 근데 항상 반드시 뭐가 생겨? 약분하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왜 답을 구해놓고 또 약분까지 하냐고 귀찮게 이거 하나만 딱 외워버리면 끝나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a분의 얘는 똑같아 마이너스 b 플라임이 오고 풀마 루트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라임의 제곱 오케이 그다음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4가 약분됐어 근데 약분됐는데 루트 안에서 2로 약분됐으니까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는 거야? ac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꼭좀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배웠으면 이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근의 공식을 활용한 두 가지 필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판별식이야. 뭐라고? 판별식이 왜 b제곱 마이너스 4ac인지 알죠?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알아 몰라? 판별식 전혀 안 들어봤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뭔 소리야? 중학교 때뭐이 뭐냐 이게 뭐 kx 빼기 3이 굴려 이것이 근이 두 개가 되는 k의 범위 구하라 이런 거안 했어 한 번도? 중3 때? 모르겠어? 알았어, 알았어. 모르면 해야지. 자, 근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거를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가 판별식이고 두 번째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이두 가지를 할 거야.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2차 식이 있는데 그게 근이 두 개일지 근이 하나일지 실근 입장에서 봤을 때
근이 두 개일지, 근이 하나일지, 근이 없을지를 판단해주는 식이 바로 판별식이라는 거야. 알겠니? 근의 공식이 뭐냐면,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풀마가 의미하는 게 뭐야? 한 근은 뭐 플러스란 얘기고, 그치?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이게 두 개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자, 판별식은 이런 얘기야. 우리가 판별식은 d라고 씁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일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해 보자고. 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지. 네. 얘가 만약에 뭐 얘를 한번 해보자. 5라고. 5라고 해보면 x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5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는 2a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0이지. 네. 여기서는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0이지. 네. 그럼 얘하고 근이 어때? 똑같아요.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하고, 중학교 때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 중근이라고 불렀던 거야. 알겠어? 네. 그럼 너 중학교 때 중근이 되려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문제 안 풀어봤었어? 뭔가 날듯 말 듯해? 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고. 네. 그럼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그는 바로 뭐야? 허근이지, 허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중학교 때 방식으로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지.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 자, 이거는 근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거나 또는 근의 공식을 해가지고 구해봐야 근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근을 구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근을 구해야 되겠지. 근데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두 근이 어, 실근이냐 허근이냐 어떤 거를 갖느냐 라는 거를 만약에 물어보면 내가 근을 구할 필요가 없이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가 뭡니까? 1이요. B는 뭐예요? 마이너스 3. C는 뭐예요? 3.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거의 제곱 얼마? 9 마이너스 4AC니까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0보다 어때? 작아. 그러니까 얘는 아 너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왔냐? 근의 공식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내용 꼭 아셔야 되고, 근의 공식도 뭐가 있어? 짝수 공식이 있잖아. 그치? 그것처럼 근의 그 판별식도 뭐가 있어? 짝수일 때가 있어. 짝수일 때는 우리가 4분의 d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b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 어. 짝수 공식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알파라고 해보고 얘를 갖다가 베타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나는 두 근의 합이 궁금하고 두 근의 곱이 궁금하다 이 얘기야. 두 근의 합과 곱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그 얘기야.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 자,
두번 한번 합해 볼게. 합하면 어떻게 되냐? 분모는 똑같잖아. 이 A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몇 B? 2B.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니까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지.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뭐다? 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두 분의 곱은 뭐냐면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잖아요. 뭐가 되겠어? 4a의 제곱분에. 자, 얘하고 얘는 뭡니까? 합차죠? 합차니까 앞에 것끼리 곱하면 뭐가 되고? b제곱이 되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하고 루트를 붙겠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얘하고 얘는 4, 4 약분하고 A 약분 해주면 결론적으로 A분의 누구만 남아? C만 남아. A분의 누구라고? C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이렇게 활용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 자, 여기에서 이거의 두 권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알겠어?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문제가.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두 근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뭐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은 없겠지. 얘처럼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되고 근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복잡해. 근을 구해도 막 루트가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복잡하겠어, 안 복잡하겠어? 복잡해. 그러면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해해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두 분의 뭐와 합과 두 분의 뭐 곱만 알면은 바로 해결되겠지. 그럼 두 분의 합이라는 거는 뭐냐? 잘 들어. A라는 거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이거일 때잖아. 그치? A의 출처는 뭐냐면 X제곱의 개수야. 2차의 개수. B는 누구의 개수야? 1차의 개수. C는 누구야? 상수항이야. 그러면 두 분의 합은 2차의 개수 분의 1차 개수의 빼기, 부호 반대. 알겠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니?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두 분의 곱은 뭐라고? 2차 개수 분의 상수항의 부호 그대로.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9 빼기 4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니? 5.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라고. 알겠어? 앞으로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니까 꼭좀 그렇게 아셔야 돼. 연습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자,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0이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이거 분의 이거의, 그치, 부호 반대. 알겠지? 두 근의 곱은 얼마야? 그치, 이렇게. 됐죠? 중학교 때도 이런 거를 배워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쉽게 풀리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다 중학교 때도 가르치기는 하는데. 이건 처음 들어봤니? 알았어. 자, 봅시다. 뭐, 2차 방정식 풀어라 이런 것들은 뭐 네가 다풀수 있는 거니까. 중3 내용이니까. 근의공식 이용해서 풀어라라는 것도 뭐 쌤이 해줄 만한 건 아니죠. 그쵸? 자, 가우스 규율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우스 기호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봅시다. 가우스 기호라는 게 뭐냐면, 실수 x에 대해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얘를 가우스 기호라고 그래. 잘 모르겠지, 뭔 말인지. 자, 만약에 여기에 1.5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니까, x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한번 읽어봐. 자, 이거는 뭐냐면 1.5보다 크지 않는, 크지 않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말을 바꾸면 작거나 같은 이 말이지. 1.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이겠어? 그치, 1이겠지.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2.5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3.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의 답은 뭐냐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거, 최대값. 알겠지? 네. 그럼 얘가 만약에 2면 얘는 뭐가 되겠어? 2요. 그때는 2야. 마이너스면 뭐가 돼? 마이너스. 그때는 마이너스 2야. 알겠지? 네. 자, 이런 게 이제 가우스 기호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가우스 기호 설명할 때 꼭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자, 가우스 기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가우스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의 결과물은 얘는 항상 뭐다? 정수라는 거야. 항상 뭐라고? 정수. 응. 가우스 기호가 씌워진 어떤 결과물을 나에게 물어보면 걔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틀린 거. 그렇지. 이거는 맞는. 맞은 거.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우스 기호 이제 계산법이 알겠어? 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의 계산법. 복잡한 건 아니고요. A가 만약에 0보다 커. 0보다 큰 뭐냐면 그 정수가 이게 정수나 정수가 아닌 수야. 그러면 양수일 때는 그냥 꼬리 떼기. 소수 떼기. 소수 뭐라고? 떼기. 어. 자, 1.5 가우스 뭐야? 소수 떼. 1. 3.5 가우스는 3. 이런 식으로. 꼬리 떼기. 만약에 3의 가우스는 꼬리가 없으니까 3. 그냥. 오케이. 음수일 때. 알겠어? 네. 어. 소수 떼고 마이너스 1 더해주기. 알겠어? 네. 마이너스 2.5는 꼬리 떼고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알겠니? 네. 자, 이게 가우스 계산법이야. 네. 자, 세 번째. 가우스 값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알겠지? 네. x 구하기. 이거일 때 x 구하기. 알겠어? 네. 자, 그러면 X가 뭐일 때 3이 되겠니? 일단은 X는 3 가능하겠죠. 네. 또 뭐들이 가능해? 뭐 3점 얼마 얼마인 것들 다 가능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X들이 3이 나오는 X야. 그치?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3보다는 뭐해?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4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3과 3점 얼마 얼마를 말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를 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x라는 거는 뭐냐면, 자, 가우스 x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n이면 n이 그대로 내려오시고, 아까 3일 때 3보다는 크나 같았지? 네. 여기는 n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는 양수나 음수나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야. x는 뭐라고? 요렇거럼 요렇거럼 하라고. 알겠니?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됐지?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를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2를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됐어? 네. 응. 자, 하나만 더. 네 번째. 가우스에 x 더하기 정수가 들어가 있을 때 해결법 알겠어? 자, 얘는 뭐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3은 뭐예요? 3. 그냥 3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값이라는 거는 양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의미가. 그러니까 어디일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음수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양수일 때는 의미가 없어. 그치? 자, 가우스를 정수한테 씌웠어. 그럼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씌우나 안 씌우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 얘는 그냥 3이야. 그치? 네. 그래서 뭔가, 자, 이렇게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아, 너는 그냥, 야, 너 나와, 임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너, 야, 너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너 나와.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오수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너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말이야. 알겠어? 가오수 기호가 다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가오수 기호를 그냥 일단은 너무 의식하지 말고 가오수가 다 씌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라는 가오수 세상이야. 무슨 세상? 가오수 세상.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가오수 x 이렇게 될 것이고 가오수 x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11이니까 11 하시고 마이너스 넣으면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너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요.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가우스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가우스 x는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는 답이 돼, 안 돼? 안 돼. 가우스의 결과물은 무조건 정수. 아, 너는 탈락, 이렇게. 그러면 너만 답이 되겠다는 거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뭔가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방정식, 부등식의 주인공은 누구야? X야, X. 그러니까 가우스 X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라고? X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냐? 1이 나오게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하시고요. 너 그대로 내려와. 너1 더해서 이렇게 내려와. 이 친구가 뭐야? 이 방정식의 답. 네 상상을 초월해. 왜? 방정식은 분명히 답이 한 개, 두 개잖아. 근데 부등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뭐가 섞여버리니까? 가우스가 섞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가우스가 나오면 가우스 이제 그러한 어떤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맞는 x 값들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건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전개해서 그냥 풀면 돼. 이건 똑같은 거니까.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알겠지? 안 풀어요? 풀지 마. 무시하세요. 이런 거 만날 일 전혀 없어요. 알겠지? 루트 있는 것만 풀면 루트 있는 거. 자, 그 다음. 뭐,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 그냥 이거 뭐, 네가 풀어보면 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네가 이걸 뭐다 풀고, 이거 뭐 다, 얘가 넘겨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내용 쓰면 뭐 이렇게 답이 나온다, 뜨다냐. 그럼 뭐 A, B 구하는 거 문제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깜짝 놀랐다. 된다고 해가지고.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 뭐래? 근 알려줬네. 뭐 하면 됩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A에 관한 뭘로 바뀌겠어? 2차로 바뀌겠지? 그러면 당연히 그거 뭐 인수분해 하든지 뭐 하든지 A 값두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양수 찾아라, 그 얘기네. 뭐한 근이 이거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N 값 나와, 안 나와? n 값 나오고 n 값 나오면 n 값 집어넣어서 다시 인수분해하면 또 다른 한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건 그냥 다 중산 문제야, 그치? 자, 뭐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264번 하나만 더 합시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뭘로 갖는다고? 근으로 갖는다, 그 얘기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생각을 해봐. 실수 k 값이 뭐가 되든지 얘가 항상 뭐라고? 근이라고, 근. 그치? 근이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집어 넣으면 되겠죠. 맞죠?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 집어 넣어봐. 4. x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얘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그냥 2 하면 되겠지. 그 뭐가 되겠어? 불러봐. 2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2b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돼요? 이게 k 값에 뭐 없이 뭐가 나왔어? 항등식. k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럼 당연히 k 묶어주고 k 없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당연히 여기 있네 2, 여기 있네 마이너스 a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뭐 이건 없어지네. 얘네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a는 뭐가 답이 됩니까? 2. B는 뭐가 답이 됩니까? 1.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괜찮죠? 자, 일단은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 있잖아, 그렇지? 하나 있으면 범위를 좀 나눠야 되겠지.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면은 뭐다 풀려, 알겠지? 이렇게 절대값이 뭐 얘는 없고 얘는 있고 막 이래 버리면 일단은 그냥 절대값만 다 씌워질 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그러면 일단 있는 거에 범위를 나누면 되니까. 자, 두 개가 하나 봅시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x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이거는 근이 뭐가 되냐면 1하고 2. 이거 잘 모르지? 자, 선생님이 인간은 근을 구할 때 이거 뭐 해야 돼? 인수분 해야 되잖아. 근데 인수분이 안 나온 선생님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곱해서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더해서는. 그러면은 대략 1과 2가 곱하기를 가지고 후보들을 이렇게 마련해. 알겠어? 근데 더해서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그냥. 인수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앞으로. 자,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얘는, 얘도 마찬가지 1과 2인데, 얘는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답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의 답은 뭐냐? x가 0보다 뭐라 그랬어?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는 얘만 답이 되겠지. 여기서는 누가 답이 되겠어? 얘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두 개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다. 우리는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앞으로.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굳이 인수분해를 우리가 하지 않고 이렇게 곱하기를 가지고 후보들을 이렇게 마련하고 더하기를 이용해서 뭐 부호를 결정해주면 끝난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뭐, 첫 번째, x가 누구보다? 3분의 2보다. 두 번째, x가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3x 빼기인데 넘어오니까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인수분해 바로. 뭐, 4를 곱해서 나오는 게 1, 4도 있고 2도 있잖아. 근데 더해서 3이 돼야 되잖아. 마삼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충 그 관계가 느껴지면은 2라고 4로 하면 되겠지. 근데 더해서 뭐가 돼?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겠네. 간단하죠, 진짜? x가 3분의 2보다 커야 되니까 누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x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x, 그치? 플러스이면은 뭐0 되겠네. 이렇게 0 되겠다. 오케이? 상수가 없을 때는 그냥 x로 묶으면 되니까 0하고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얘기죠. x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누가 답이 돼? 얘가 답이네. 그래서 두 개가 내가 찾는 답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변형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2차식 어디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고. 알겠지? 자,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결론적으로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양수밖에 안 된다고. 알겠지?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에만 이렇게 씌워져, 특히 1차에만 이렇게 씌워져 있을 때는 범위를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체에 씌워져 있으면,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마찬가지로 함수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뭘로 해석한다고? 그래프로,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X축이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꼭지점에 좌표를 한번 불러봐.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얘를 가지고 이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날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y는 뭐 x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고, 그치? 표준형 만드는 거야. 표준형 만드는 거 기억나?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본 적은 있지?
그리고 그러려면은 뭘 해야 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 기억은 나는데 방법이 기억이 안 나. 자.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야. 뭘 만든다고? 그러니까는 표준형을 만든다는 게 완전 제곱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필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고, 자, 얘가 완제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플러스 1. 그렇지. 플러스 1이 필요한데 내가 임으로 해준 거니까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y는 x 이만큼까지 해서 빼기 1의 뭐 제곱. 빼기는 나가야 되겠죠? 항상 나갈 때는 여기 만약에 묶은 게 있으면 묶은 거 곱해서 나가는 거야.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어?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 좌표가 되겠지. 뭐 기억나죠? 1, 마이너스 2가 뭐가 돼? 꼭지점 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것도 쌤은 이제 이렇게 안 해. 네 친구는 다 이렇게 해. 근데 쌤은 이렇게 안 해. 쌤은 암산을 좋아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꼭지점이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 얘는 묶을 게 있어 없어? 묶을 게 없으면 이 꼭지점의 x값이라는 거는 여기는 뭐냐, 이 꼭지점의 x값은 추계방정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추계방정식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 친구에, 그러면 이차함수는 이 축에 대해서 무슨 관계? 대칭관계가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 이 축은 x 이퀄인 여기가 얼마 이렇게 구하잖아. 그 이 x값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x제곱의 개수로 묶어내. 알겠어? 근데 얘는 1이니까 묶어낼 게 없지? 그럴 때 x개수의 반절의 부호 반대야. 반절이 뭐라고? 부호 반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잖아. 반절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부호 반대하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설명 다 이렇게 할 거야. 1 바로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y값은 어떻게 나오냐, 자, 당연히 꼭지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아까 같은 그러한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없네요. 이해됐죠? y는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 이게 딱 하시고 알겠어? 2로 묶어. 2로 묶어. 아니, 얘 좀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하자 그냥 일단. 2로 묶어. 2로 묶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뭐라고? 반절에? 그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다 대입하라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8이요. 아니지. 플러스 제곱인데 왜? 아, 8.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얼마? 이게 꼭지점 좌표가. 중3 때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되게 쉬워, 그냥.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 사실은.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꼭지점 좌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여기 봤다시피,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이런 그래프라고. 알겠어? 자, 이런 그래프고,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절대값을 씌워줬잖아, 그치? 절대값이 씌워지니까, 절대값이 씌워지면 뭐가 될 수가 없다고? 음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만큼은 음수가 아니니까 그대로 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부호를 바꿔야 되겠지. 부호를 바꾼다는 게 뭔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2가 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2라는 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뭐 하는 거야? 옮겨가는 거야. 알겠어? 이거를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축이니? X축이야. X축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다, 얘네들이 이 X축에 대해서 다 넘어간다고. 그럼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씌워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절대값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리란 얘기 알겠어? 그리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꺾어 올린다고 얘기해.
뭐 한다? 어울린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만나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어?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이 좌표가 어떻게 바뀔까? 1,2로 바뀌겠지.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근데 만약에 그 R을 안 되려면 X축 위에 있으면 안 옮겨도 돼.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히. 왜냐면은 얘가 음수가 되는 쪽을 옮기는 거지. 양수인 거는 아까 되겠잖아. 양수인 건 절대값이 아무 의미가 없어. 아 얘는 그냥 이거잖아. 절대값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아예 그냥. 음수일 때가 음수네. 그럼 절대값의 영향을 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너는 2가 되겠네.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있고 당연히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값이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이거 그대로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얘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얘가 fx라고 이게. 알겠어?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랬어? 2. 그쵸? 2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냐? 정확하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겠지. 얘가 2니까. 오케이?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야? 3개. 여기 하나, 둘, 3개 만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모든 근에 뭘 구하라 그랬어?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 값은 내가 얼마인 거 알아? X가 1이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내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런데 모르는 여기 있는 X1과 여기 있는 X2는 우리가 X1하고 X2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X1 더하기 X2는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이걸 왜 구할 수 있냐?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2차 방정식이야. 그치? 네.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자, 여기가 이제 x equal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선 하나 그어볼게. 선 하나 그어보면 자, 여기하고 점 두 개를 찍어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뭐 할까? 같겠지? 왜? 그래야 당연히 이 2차 함수가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데칼코마니니까. 그러면 자, 얘가 1이면 여기 있는 친구는 자, 선생님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해볼게. 이만큼의 길이를. 그러면 이 점은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럼 이 점은 뭐가 위치는 뭐가 되겠어? 1 빼기 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보세요.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두 점은 이 1이라는 이 점이 무슨 점이 되느냐? 중점이 돼. 무슨 점이 된다고? 중점이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중점은 가운데 있는 점이야. 근데 이 중점을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느끼려면은 뭐라고 하면 되냐? 평균. 뭐라고? 평균. 이렇게 가는 거야. 평균. 중점은 평균이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눌 게 중점이거든. 근데 그게 바로 뭐야? 평균이라고. 알겠어? 국어하고 수학하고 더했더니 평균이 90이 나왔어. 그럼 국어하고 수학을 더한 거는 얼마야? 180. 똑같아.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의 중점이 1이래. 평균이 1이래. 그러면 두 개 더하는 거는 평균의 몇 배? 두 배. 평균의 몇 배? 두 배. 두 배.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는 중점, 즉 축의 몇 배? 두 배. 두 배. 끝난 거야, 이렇게 하면. 알겠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X1과 여기 있는 X2를 더한 거는 중점. 중점의 몇 배? 두 배. 두 배. 그렇지. 답은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X1과 여기 있는 X2를 더한 거는 2고 거기다가 여기에 X1이 또 하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합은 뭐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잘 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그어보면 자, 얘하고 얘가 뭐 하겠어? 이만큼의 길이를 B라고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의 점은 1 플러스 뭐가 됩니까? B. 자, 여기 있는 점은 뭐가 되죠? 1 플러스 1 마이너스 B.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X3이라고 하고 얘를 X4라고 할 때 X3 더하기 X4는 또 뭐가 돼?
그렇지. 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x1 얘를 갖다가 x2라고 하면 x1 더하기 x2는 얼마가 돼? 얘도 2야. 무슨 말이냐면, 아, x1과 x2의 중점이 얘야. x3과 x4의 중점이 누구야? 똑같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나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나 당연히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어떻게 같냐? 평균의 2배. 평균이 뭐야? 축. 축의 2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뭐 그렇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 와가지고 이차함수라는 거는 이차함수가 뭐냐라고 만약에 너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이 뭐냐면 축 대칭 함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 뭐 대칭 함수라고? 축 대칭 함수. 근데 이 축은 바로 뭐냐? 그렇지. 꼭지점에 x값이 되는 거지. 꼭지점에 x값. 이해되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 이렇게 뭔가 지나가고 얘가 알파고 얘가 뭐래? 베타래. 알겠어? 그런데 여기 있는 축이 x equal 뭐래? 3이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니? 이거 알파 값을 내가 구하고 베타 값을 구할 이유가 없다고. x제곱 마이너스 뭐 3x 더하기 뭐 1이 0이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꼭지점 x값만 알면 되잖아. 꼭지점 x값 여기서 어떻게 아까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x제곱으로 묶어냈잖아. 그럼 여기는 1차에 뭐라고? 반절에. 아, 반절 부반. 그래, 배웠잖아. 그럼 얼마야? 2분의 3. 오케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 평균을 곱하기 얼마? 2. 그래서 얼마? 3.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을 우리 계속 풀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레벨이 이제 올리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지금부터는 이제. 이차함수 뭐 중학교 때처럼 뭐 표준형 구하고, 꼭지점이나 구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물장난 치는 거야. 그냥 물가 들어가지도 않고, 수영장 갔는데, 그냥 발목 정도에서 첨벙첨벙 거리는 수준이야, 그게.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야? 그 바닷속으로 깊이 빠질 거야. 아주 네가 하여튼 이해하면 선생님 이해되는 만큼 아주 그냥 깊이 있게 잠수시킬 거야. 열심히 해.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얼마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3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지금 풀라면은 아마 잘 못 풀 거야. 왜? 네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식의 공부를 네가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이런 레벨로 공부를 안 해봐서 그냥 쉬운 것들만 공부해가지고 그런 거거든. 한번 봐봐. 자, 이거는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결국에는 내가 뭐를 구하냐면은 x 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뭐해서 구해서, 그치? 그 x 값들을 더하면은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지금 이런 친구는 그냥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쉽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뭔가 복잡해. 절대값이 있는데 그 절대값 또 제곱하고 막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도 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잘 들어봐. 무언가를 제곱을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지? 양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면은 양수에서 절대값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쌤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를 만나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거야. 그치? 네.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너는 x-1의 제곱 빼기 2, 빼기 2의 절대값 x 빼기 1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냥 여기 익힌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나.
그쵸? 어, 그러니까 이게 왜 변형 문제로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갔냐면, 아, 얘를 네가 이렇게 생각할 줄너 알아?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처리법은 어떻게 돼? 아, 첫 번째, x가 누구보다 클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뭐할 때, 작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쭉 정리해가지고, 뭐, 푸는 건 익힌 문제하고 어떻습니까?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하나 선생님이 하는 말들 중에 네가 새롭게 들리는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꼭 메모했다가 정확하게 익혀야 돼. 자, 어쨌든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적인 풀이는 범위를 나누면 충분히 뭐할수 있어? 풀수 있어. 근데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 자체가 방정식의 풀이법이고, 함수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풀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그래프를 만약에 못 그리겠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가야 돼? 방정식 풀이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을 많이 훈련하고 할수록 풀이는 조금 더 쉽고 명확해지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절대값은 뭔가 제곱이나 또는 짝수지수, 뭐 제곱, 네제곱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미 제곱 자체가 양수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7번입니다.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근이 서로 뭐하다고? 그럼 이거 근구하는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왜 그러냐면은, 뭐, 이거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습했잖아. x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뭐할 때? 작을 때. 그렇게 해서 x값 나오겠지. 자, 구해보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다고? 아니, 0보다 크거나. 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기준인데? 아니, 이 친구야, 기준이 이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착각했지?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근이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2랑 1이요.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왔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근도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넌 어떻게 구하면 되니?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배웠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여기서 뭐예요? 2분의 합은 a분의 c.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외우지 말고, x제곱과 x의 관계의 부호반대라고. 그러니까 다 뭐냐고.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그쵸? 마이너스 a 맞아요? 연습해. 그럼 마이너스 a가 뭐라는 얘기야? 두 근의 합이라고.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 얼마? 1이요. 됐죠? 자, 두 근의 곱은 뭡니까? 여기서 아니, x제곱 계수가 1이잖아. 이 계수분의 이거라고. 아까 잘하더만 갑자기 왜 그래? 그럼 두 근의 곱은 얼마야? 1분의 b니까 얼마야? 아니, 그러니까는 1분의 b니까 b지. 두 근의 곱은 1분의 b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 b는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 b 잡고 있어, 안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왜이 짓거리 하고 있냐고. 이것도 그럼 다 곱해서 또 이제 a, b 확인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면, 이게 두 근이니까, 여기 있는 A라든지, 여기 있는 B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값을 뭐할수 있어? 쉽게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암산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니까 답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다음. 이렇게 가우스가 다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인수분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얘는 뭐 2, 1이니까 2, 1 하시고,
이 일하시고 얘는 5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5가 가면 10이 되니까 절대 얘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가 5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2고 얘가 5니까 플러스니까는 얘가 플러스 얘가 뭐?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죠? 그러면 뭐이 가우스 X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 5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가우스 X 빼기 1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러면 가우스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가우스 X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1 돼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고 누구만? 얘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럴 때 X 값은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네가 그대로 너는 1 더하고 얘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근데 1번하고 2번을 봤더니 1번은 다 가우스가 있으니까 가우스 세상이야. 그러니까 가우스 세상이니까 그냥 가우스 편하게 그냥 계산해 주면 되고 마지막에 그 가우스가 갖는 그 정수가 되게끔 하는 X 범위만 그냥 구하면 끝나겠지. 근데 2번은 이게 또 아니야, 이게. 얘는 가우스가 있는데 얘는 가우스가 없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그렇지. 봐봐. X 값이 이렇게 있고 절대 값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는 뭐를 해결했어? 절대값을 뭔가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서 뭔가 해결했잖아. 절대값을 해결했잖아.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럼 뭘 해결해야 되냐? 가우스를 해결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런데 가우스는 1 단위로 나눠져. 무슨 말이냐면 x가 자, 이럴 때는 가우스 x가 얼마니? 3이거든. 이럴 때는 가우스 x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범위가 있잖아. 근데 가우스가 있고 가우스가 없어. 그치? 섞여 있어. 그럴 때는 가우스를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돼? 내가 상수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범위를 몇 단위로 나눠야 돼? 1 단위로 나누는 거야. 1씩 이렇게. 알겠어? 자,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 범위를 나눴어? 안 나눴어? 나눴잖아. 얘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럴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나누면 되는 거야,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범위일 때, 이 범위일 때, 가우스 X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는 거야? 마이너스 2라고 하자는 얘기지. 됐죠? 자, 이러할 때, 가우스 X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은, 그럼 너는 2x 제곱하시고, 이 범위일 때 가우스 x가 뭐니까?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너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6은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가우스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뭐 하는 거야? 바꿔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너 넘어오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2, 1. 그 다음에 얘가 뭐, 3,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얼마야? 4니까. 마이너스가, 네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너는 2x 더하기 3, x 빼기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친구가 0이니까 x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 값은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답될 수 있는 거야? 그치. 얘만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왜? 이 범위에서 지금 난 찾고 있는 거야. 이 범위에서. 항상 우리가 범위를 나누잖아. 그러면은 내가 구할 수 있는 x가 제한되는 거야. 범위를 왜 나눠, 그러면? 아, 여기에서 x를 찾아요. 이 얘기야. 이 동네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요. 이 동네에서 찾는 거, 이 동네. 그러니까는 X가 이렇다고 하면 이 동네, 여기에 해당하는 X 값만 답이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 맞잖아. X가 이럴 때, X가 이럴 때라는 거야. 아, X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있을 때, 식을 구해서 답을 구하면 당연히 그 범위에 맞는 i를 찾아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2x제곱 너 넘어오면 마이너스 x 그쵸? 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 이때는. 오케이? 그럼 얘는 2, 2 하시고요. 얘가 3, 얘가 얼마야?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네가 3이고 네가 얼마니? 2.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너는 뭐가 되냐? E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는 2분의 3 또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너는 누구만 답이 되는 거야? 너만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두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가우스들 세상에서는 그냥 가우스를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우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 여기서 조심할 거는 가우스 X는 누구를? 정수가 아닌 친구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우스 X가 정수인 친구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가우스 X하고 누구하고 섞여 있어. 알겠어요? 절대값하고 절대값이 아닌 게막 섞여 있어. 알겠지? 그럴 때는 범위를 나눠서 이렇게 하시고, 범위를 나누는 순간 가우스는 뭘로 바뀐다? 수로 바뀐다. 상수로. 알겠지? 그러니까는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답잘 구하시고, 주의할 거. 뭐, 답 중에서 누구만? 범위 안에 해당되는 친구만 내가 답으로 초이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죠? 자, 26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자, 얘는 뭔가 또 복잡하게 느껴져. 그치?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정수는 뭐할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가우스 하시고 x 플러스 1에 뭐가 되는 거야? 이거에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2는 제곱에 해당 안 되지. 얘만 제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빼기 3에 얘는 가우스 x 더하기 3 플러스 1은 뭐?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거는 쌤이 아까 설명 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얘부터 정리해보자. 제곱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2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거의 두 배가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하고 얘까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우스의 제곱은 얘밖에 없잖아요. 앞에 2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2 가우스 x의 뭐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플러스 얼마야? 4 가우스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얼마야? 3 가우스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플러스 가우스 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얼마입니까? 2.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 그러면은 마이너스 7. 근데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6은 0.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친구가, 아, 너구나. 이렇게 뭐 하기만 하면 돼? 바꾸기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익힌 문제에서 풀었던 몇번 문제? 1번 문제가 되겠지. 오케이? 할수 있겠죠? 그렇게 잘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자, 270번. 아, 이제 끝판왕이다. 뭐야? 가우스와 절대값이 같이 섞여버렸네. 그치? 가우스, 절대값, 그냥 X까지. 세 개가 이제 한 방에 다 나온 거야. 그쵸? 난리 났네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가우스와 뭐를? X를 정리를 해야 돼. 가우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절대값도 뭐에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가우스는 무조건 얼마 단위로 끊어야 돼? 1 단위로. 얼마 단위로? 1 단위로. 자,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게 지금 이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두 개로 첫 번째,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0, x, 1. 오케이? 두 번째는
1, 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자 일단 얘부터 자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절대값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뀌겠지 이렇게. 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가우스 x는 얼마입니까? 0. 0이죠. 좋았어.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 있는 친구에다가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집어넣으면 돼. 그 정리해보면 아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는 0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 정리해가지고 x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아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만 체크해서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답. 안 들어가면은 안 되고. 괜찮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을 때는 자, 절대값 x 빼기 1은 얼마가 되죠? x 빼기 1. 그냥 이렇게 되겠죠. 양수니까. 그치? 네. 그 다음에 가우스 x는 얼마가 됩니까? 1. 1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절대값, 가우스, 그 다음에 그냥 변수 x 막 섞이면은 일단은 절대값과 가우스를 뭐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x는 얼마? 1.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여기서 x값 구해가지고 반드시 뭐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범위에 맞는 친구를 뭐 해야 되는 거야? 답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하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거는 네가 해봐. 네. 2차 방정식이 이제 활용 문제고요. 이 활용 문제는 뭐 사실 특별할 건 없어요. 이런 거는 많이 봤던 거야. 그치? 네. 어떻게 하니? 이렇게 밑으로 옮기는 거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옮기고 밑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나는 어디를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를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예. 이 넓이 그냥 구하면 되겠지. 그치? 예. 뭐 다 아는 문제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x, 얘를 뭐라고? x라고 하겠지. 예.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40-x. 여기는 뭐가 되겠어? 60-x. 이렇게 되겠대. 그치? 예. 그러면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1500. 그러면 40-x, 60-x가 뭐가 되는 거니? 150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예.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뭐 다 전개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막 풀어야 돼. 예. 근데 계산은 수학이 아니라고. 계산은. 계산은 기계가 해도 되고. 물론 이제 뭐 누가 더 계산을 잘하느냐 라는 걸 뭐 판단을 하기는 해.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가 중요해. 그리고 당연히 계산은 그 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계산 능력도 필요는 하겠지. 자, 여기서 이 문제 풀 때 원칙적으로 뭐 곱한 뭐 x 제곱되고 마이너스 뭐 100x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뭐 넘겨서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크면은 인수분해가 해봐서 알지. 어때? 힘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얘하고 얘를 곱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1500. 1500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그냥 적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 30 곱하기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그치? 이런 거는 그냥 왜냐면 쉽잖아 생각하기가. 좀만 생각하면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쉽잖아.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x가 뭐가 되면 되겠구나. 10. 그렇지. 그렇게 하면 답이 10이야 그냥.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객관식 문제가 많이 나와. 객관식 문제야. 객관식 문제면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보다 뭐가 더 편해? 예. 그냥 적당하게 느낌이 오는 것들을 대입해 가지고 얘가 나오기만 하면 뭐 하는 거야? 끝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원칙적인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거를 전개해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몇 x? 100x 플러스 2400이자에 얘는 900은 뭐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거의 두 근이 이제 얼마냐? 물론 얘는 뭐 10하고 90하고 이렇게 뭐 인수분해가 금방 되긴 하겠지만 일단 그것이 이제 좀 어렵다라고 가정하여 한번 해볼게.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100. 100이지, 100. 아, 100. 부호반대. 두 근의 합은 부호반대, 두 근의 곱은 그대로. 합은 부호반대, 곱은 그대로. 왜 그러냐면, 이거 전개해봐.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뭐가, X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의 곱은 뭐야? 그대로 그 부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얼마란 얘기야? 100이란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 있는 0이라는 거면 X축이라는 말이야. 뭐라고? X축.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네. 그러면, 아, 여기 있는 게, 아니, 이 값이 100이 아니고 얼마라고? 50. 반절이니까. 맞죠? 네. 이거의 반절에 뭐니까? 부호 반대니까.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럼 나는 뭘 찾냐면, 근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를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거야. 알겠어? 네. 어. 그런데, 선생님, 얘 말했어? 얘하고 얘하고 뭐해? 똑같아.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뭐 A라고 해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50 더하기 A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50 빼기 A. 오케이. 그러면 나는 50 더하기 A와 50 빼기 A를 곱했더니 얘 두 근의 곱이지? 네. 누가 나오는 거야? 900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맞죠? 네. 이게 두 근의 곱이니까. 그치? 네. 그러면 얘는 이거 뭐야? 합차잖아, 합차. 네. 합차니까 뭐가 되는 거니? 2500 마이너스 A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900. 9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A 제곱이 얼마가 돼요? 1600이 되겠죠? 네. A는 당연히 길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40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A가 40이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고? 90. 90.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10. 이게 근이야. 이 방법이 좀 네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편해. 봐봐. 지금 예를 들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124x 플러스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왜냐면 어차피 그냥 내가 구하면 되니까. 만약에 뭐 720 뭐 4다 빼기 이렇다. 자,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때? 지랄 같거든 사실은. 똑같아. 우리는 이렇게 해보면 얘가 뭐라고? 60이라고. 반절이 부호반대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찾을 거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똑같다고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얼마라고? 60이 더하기 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근데 그 내용을 아니까 이제 나는 뭐냐면 아 60이 더하기 A하고 60이 빼기 A를 곱해서 누가 나오는 거야? 뭐 얘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얘가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2 제곱이 7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제곱은 724 빼기로 가야 되겠네, 실수 나오려면. 그러면, 넘기면은 62 제곱 마이너스 724. 이거 계산하면 누구는 무조건 나올 수가 있어? A는 무조건 나올 수가 있어. 물론 A가 루트일 수도 있고, 뭐, 아, 허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는 A 값이, 만약에 뭐, 루트, 만약에 뭐, 27로, 만약에, 20 뭐, 한 9로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근은 뭐가 되는 거야? 62 더하기 루트 29. 62 빼기 뭐? 루트 29.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 몇번 연습해보면 근의 공식보다 얘가 더 편해.